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준비만 하면 엄청나게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담임 속에서 그리고 명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학부모 총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3월은 실은 뭐 이것저것 바빠서 힘드시겠고 겨울방학 때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시에는 이제 매체를 통한 소통법인데 학부모와 일상적인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랬더니 온라인 학급방이 있다는 선생님은 5분 중에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학급방을 만들어서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일상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다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뭘 바빠 죽겠는데 학부모들까지 뭘 학부모하고 뭘 소통을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여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정 방문은 이제 그냥 3월에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전화가 갈 거라고 미리 알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오히려 그 교사가 이렇게 주말에 전화로 가정 방문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심각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서 이게 그걸 보고서 뭔가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를 채우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특히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어떤 특별한 특별한 그 기능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데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머니께서 포토샵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을 개설해서 사실 포토샵 전문가를 방과후로 해서 이렇게 반을 구성한다는 게 비용 가격 면에서 쉽지 않죠. 근데 어머니께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에게 이제 애들에게 필요한 게 진로 체험인데 정말로 아버님 직업이 이제 한 분은 서울시의 그 교통경찰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에게 장래 희망이 경찰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아버님하고 연결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진로 체험하는 날 괜히 진로 체험한다고 그냥 우리는 뭘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놨단 말이죠. 진로 체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경찰이 되고 싶냐? 그 아이들은 그러면 아버지 아빠 경찰서에 체험을 다녀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꿈 없는 애들이 사고치잖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그래서 자기 꿈과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이런 담임이 코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상과 아이와. 부모님과 아이와를 연결시켜주는 코드 역할을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자아성찰이 돼서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교사 휴대전화번호 공개해야 될까요? 요거는 한때 청와대 민원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안심폰을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투폰 저도 지금 종전에 쓰던 S8인가 그거 S21로 바꿨는데 S8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 요금제로 해가지고 이거 이 전화번호를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거 왜 알려드려야 되냐면 유사시가 문제다 유사시. 그러니까 집사람이 초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운동장에서 발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근데 일루 수비를 보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일 때인데 일루를 보던 애가
조금 더 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부딪히지도 않은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걔가 응급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저하고 막 거의 뭐 무전하듯이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되 111 지금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9가 못 오면 교장교감 선생님 차라도 승용 차례도 이용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갔고 그러면서 근데 이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집사람이 하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 집사람이 아버님 전화번호도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연락이 돼서 그 빨리 와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막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뇌에 얘가 초등학교 학년인데 뇌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긴급하게 부모 보호자가 동의해가지고 그 뇌종양을 수술했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애가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참 식겁했는데 이때 뭐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즘은 아시죠 070 말고도 010도 스팸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저도 요즘 웬만하면 안 받아. 010 뭐 급하면 뭐 문자 남기겠지. 그리고 안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핫라인 비상 연락망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건 이제 상담 사례예요. 동학년에서 아예 동학년에서 선생님들이 휴대폰 번호를 다 안 알려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야. 근데 당장에 아이가 열이 나서 담임 선생님께 10시가 넘어서야 통화가 됐고 아이가 등교길에 큰 사고를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 선생님들께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을 때 이 시시때때로 전화 오면 어떡하냐 저녁에 오면 어떡하냐 일요일에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이런 부모님도 뵀어요. 그 강제전화 애가 하도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이 하도 학교폭력을 심하게 해가지고 강제전학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의 강제전학 보내면 나 자살할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휴대폰을 안 알려줬으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어쩌면 그분은 위기의 순간에 나는 사는 모양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애는 또 왜 저래 확 죽어버리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받으시는 고통이시지만 그걸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선생님께서 극복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은 저와 같은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연수를 하셔요. 예. 오늘 그 강의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기꺼이 제가 우리 단톡방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파워포인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오늘 얘기 별로 심오하지 않잖아요. 명함 얘기, 뭐 담임 속에서 얘기, 뭐 이 별로 휴대폰 얘기 심오하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좀 준비하셔서 연수하면 좋죠. 또 특히나 교장 선생님들 계시니까 학부모 상담 연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어디서 한번 만나게 되면 막걸리 한 서너 사발 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 팁 하나 드리면 본인 학교에서 강의하면 강사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서로 안면 트셔가지고 서로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셔요. 그러면 강사비 받을 수 있어. 이게 제일 쏠쏠해요. 2시간 강의하면 이거 한 30만 원 받습니다. 2, 30만 원 받아. 오, 그러면 퇴임 후에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니까요. 강사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의시되잖아. 아이씨, 내가 퇴임해서 나는 퇴직금 안 써요, 저. 퇴직금 안 쓰고 제가 강사비 받은 걸로 생활합니다. 멋지잖아요. 부탁드려요. 여기 오늘 13분 선생님은 강사야, 강사. 더군다나 제가 우리 양영사님이 설계해 놓은 거 보시고, 이거는 강사 양성 교직 과정이지, 이게 전문가 과정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잘 익히셔서 선생님들 거로 하셔서 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 13분이 유치원 담당, 초등 담당, 교장 담당, 이렇게 중학교 담당해서 다 강사하세요. 약속, 약속, 약속. 손가락 네, 드시고. 저희 단대교육연수원에서도 강사님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강사님 되시는 겁니다, 이제. 실로 한.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일상적인 소통은 단톡방을 이용해도 되고 밴드를 이용해도 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그 소통은 더 잘하시지. 유치원 선생님들은 애들 하루에도 보니까 사진을 애들 활동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우리 아들 중대 저 자드배치 받고 중대장 하는 일이 애도 훈련 받은 거 사진 찍어 올리는 거더라고요. 중대장의 역할이. 우리도 좀더 친절하게 애들이 활동하는 거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에 대한 신뢰가 워낙 두툼하니까 오히려 더 미안해 하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조금 해당이 될수 있겠는데, 저는 시험 기간 전후에 학부모 코칭을 했어요. 여기 시험 기간, 요거 보세요. 시험 기간 되면 부모님께서 잔소리 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잔소리 대신 맛있는 반찬으로 해주세요. 요건 제가 톡을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시험 저거.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복사해서 편집해서 쓰세요. 그러면 이거 이런 사소한 배려가 학부모들의 신뢰. 야, 우리 담임은 보기는 보니까 뭐저 결혼도 안 했겠던데 별걸 다 하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시험 또 이거 시험 결과와 관련한, 이건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엄마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몇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애가 초조해. 아, 80점 안 오르면 어떡하지? 초조한데,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학부모 총회 때이 얘기를 꼭 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일리지로 해야 된다. 기준을 지난번 성적에 두고,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회인가? 시험을 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보고 나서, 아빠, 나 39점 맞았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띵. 아니, 선생 새끼가 공부를, 선생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정말, 우리가 하늘 줄 아는 게 공부뿐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럼 39점 애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아무개, 너, 네가 지난번에 39점 맞았으니까, 이번 경시대, 뭐, 수학 경시인가? 이번 경시 때, 네가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만큼 아빠가 특별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른 만큼. 그래서, 점당 얼마? 이렇게 고스톱처럼.
그래서 얘가 그 특별 용돈 버는 재미를 거기서 들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애 특별 용돈은 그렇게 챙겨주고, 근데 언제까지 갔냐? 고2가 되더니 저도 민망한 거야. 고2 되더니 돈 달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런 거, 요런 정보. 그러면, 그게 참 좋습니다. 시험 기간 중. 그리고 요거,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드디어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수고했으니 시험 끝나고 실컷 놀다 오라고 아침에 특별 용돈 주시면. 근데 요 중간고사 끝날 때가 어버이날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버이날 선물값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시험 마지막 날 왔는데 빙긋빙긋 웃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노릇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야, 엄마한테 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열댓 명손 들더라고요. 야, 담임이 애좀 썼다. 애들이 좋아 죽습니다. 이 담임이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하는 게 좋지. 그런데 때때로 이런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불편한 정보를 드려야 할 때도 있죠. 좀, 그러니까 무단 지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항상 땡땡이, 애가 땡땡이 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연락하는 거다 이렇게 우아하게, 같은 것도 우아하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예, 여기 있는 거죠. 애가 땡땡이를 쳤어요. 중학생인데 땡땡이를 쳤다고. 근데 애가 없어졌어요. 어머니 또 연락 받으셨어요? 애가 땡땡이를 쳤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야 엄마가 이렇게 협조하실 거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 붙여 넣어 드릴게요. 요거 복사해서 한글이나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이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생활지도부를 오래 했어요. 거의 94년부터 제일 오래 있었던 부가 생활지도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와 드래그 해가지고 한글에다 붙여 넣으세요. 그래서 사안이 딱 발생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만만치 않은 경우죠. 이런 것들이. 전화기기 학생 학부모. 근데 이거 문자를 저는 이 기록한 기록의 지존이야. 부모하고 주고받은 카톡, 부모하고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를 다 해놨고 갈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거 띄워놓고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돼. 복사해서 붙여놓고. 살아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학부모 상담 볼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 보세요. 이게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접하시게 된점 다시 한번 위로 말씀 올립니다. 문학적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도 깜짝 놀라죠.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리고 사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은 초조하단 말이에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아닐까? 애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 근데 사실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 무엇이 중요한지? 이 일을 계기로 애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가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딴 생각 마세요, 어머니. 이거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머니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꾸 어머니는 피해나 가면 뭐돈 얘기도 나오고 뭐 자꾸 헷갈립니다. 헷갈릴 때마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뭘 챙겨야 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폭 관련 학부모 학폭이 있어서도 재심 단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서로 불만이 있을 때 재심도 하게 되는데
한 건도 하지 않고 생활지도부장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시리라 믿고 참 나도 참 미쳤다 미쳤어. 돈 많이 받으시죠? 이거 다 복사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뭐 교사가 뭐 다 여기 다 됐습니다. 오늘 아 제가 선생님들 눈이 커지는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래신문이라는 건 학급신문인데 제가 어느 날부터 3월에 전달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걸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해마다 이걸 계속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걸 아예 이 일자별로 정리하자. 정리. 그래서 정리해서 이면지에다 애들 나눠주자. 그렇게 아침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로 된 종래신문이 하루 종일 교실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래 때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지네. 애들이 이 책상 가도 종래신문 보고 저 책상 가도 종래신문을 보니까 할 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름을 종래 대신 종래신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네, 종래 대신 종래신문. 그러니까 종래를 안 해. 우리 반에 종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도 전달 잘 되니까. 그러면 종래신문이 뭔가요? 자, 바로 여기 종래신문 게시판을 제가 카페에 가시면 왼쪽에 종래신문이란 게시판이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들 애들한테 해야 될 말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보세요. 여기 뒷담은 쓰레기. 뒷담을 없애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이 곤혹스러운 게 이 뒷담으로 인한 폭력이 학급 분위기 엄청 망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뒷담 쓰레기. 그다음 제가 한 미보나핑. 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에 담임한테 제때에 부모님한테 보고를 안 해서 나중에 핑계가 되는 핑계쟁이가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찬하게. 또 수업 방해하는 애는 도둑놈이다. 이런 것도 이게 영문인데 번역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수업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도둑질이다. 엄마 아빠가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친구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가 종래신문 그리고 여기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습지처럼 애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회 시간에 그 전달사항 얘기 안 합니다. 전달사항은 다 그 신문에다 다 넣어버리고 대신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질 않으면 인생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미보나핑 이건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제때 하면 보고가 되는 똑똑이가 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핑계쟁이가 된단 말이야. 이건 직장도 잘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종래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게시판 종래신문 게시판에 제가 싹 다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3월 며칠이야. 이제 다음 달 것도 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예, 적당히 짝입기 하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종래신문 예. 제일 재밌었던 거 예. 종래신문을 근데 어느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웠던 여름입니다. 그때 어떤 어머니께서 제가 애들 아이스크림 한번 쏴도 되나요? 그때는 뭐 무슨 김영란법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아이 고맙죠 저야 애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얼음 과자를 할인받아 구입했는데 어머니께서 이 어머니 제가 대신 사다가 애들 나눠주셨고 19,850원이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잔돈 150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잔돈 150원 천지라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담임이 제가 담임께 150원은 천지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고 저는 그걸 또 기쁜 마음으로 애들에게 얘들아 담임 150원 천지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모와 아이들과 그냥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좀 오시나요? 학부모님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중에는 학부모님이 더 그 종례신문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면 아이가 종례신문을 꺼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먼저 책가방을 열어서 종례신문을 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유치원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사진이라도 올려놔서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그 뭐 정보를 입수를 못하면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근한 예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서 뭐지? 어머니들 배그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들 연수갔는데 제가 1년간 했거든요. 단 한 명도 배그가 뭔지 몰라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선생님들 배그가 뭔가요?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배그. 그렇지,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 연수 가면요. 한 30% 정도가 배틀그라운드 답을 해요. 그런데 이쪽 엄마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님들은 단 한 명도 배틀그라운드를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데는 부모 자식 간의 뭐 단절이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단절. 이렇게 종례신문은 그냥 뜯어서 쓰시고 자 여기 학부모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요 책에 자습서처럼 생각하시고 책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목차 보고 무슨 일 생겨 학부모하고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목차 보시면 돼 목차 보시고 응 그래 오케이 복사해가지고 이게 학부모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불통하면은 뭐예요? 재앙이 오고 학부모와 소통하면 뭐가 생겨? 든든한 서포터가 된다. 그래서 이게 노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노성비 노력 대비 한 성과가 굉장히 높아 약간의 투자로 엄청난 도움을 받아 이제 선생님들 그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애들 코로나 보강을 일주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내가 후회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코로나 보강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긴장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조깅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화면 켜놓고 열심히 지켜봐 주셔서 제가 오히려 목은 좀 가라앉아서도 몸은 더 이렇게 힘이 나서 내일 마무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선생님, 네. 박 선생님, 질문. 네, 박명금 교장 선생님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좋은가? 아니, 제가. 제가 핸드폰에서. 네. 아 여기 제가 보자. 요건가? 찾아서 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네. 핸드폰으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제가 여기로 드릴게요. 네.
네, 아유,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명함을 돌리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명함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해가지고 거의 버려지고 하는데, 아, 네. 다음번에 혹시 저기 하게 되면 명함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면 명함을 버리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명함을 많이 학부모님께 돌려야겠어요. 아, 네. 지금이라도.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 명함을 받으면 빽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유,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명함 만들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지 이거 써가지고 같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네. 훨씬 더 신뢰감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사 자격증을 감사합니다. 드려야 되겠네. 연구사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 과정은 충분히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전문가 강사라서. 네, 파워포인트 올렸습니다. 아, 네, 1편, 감사합니다. 2편 다 올렸고요. 저작권 예. 막걸리 선호사발. 예, 막 언제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네. 네. 아, 질문 종례를, 예, 있으세요? 연습 다 끝났습니다. 종례 다녀오시고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그 일단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까지는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밤낮으로 연락을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했고, 핸드폰을 막 새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이제 피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편한 연락을 안 받을까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방을 개설하시면 오히려 부모님들도 또 궁금함이 조금 해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카톡방, 그 업무용 핸드폰으로 카톡방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강의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렇게 만들 때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분은 또왜 불쑥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혹시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열어드리면서 이걸 아, 네. 방을 아, 만들어야 좋은 질문. 아,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 실제로 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울한 학부모님은 세상과 소통하기 싫어합니다. 우울이 심하면 심지어는 휴대폰도 안 갖고 계신 부모님도 계셔요. 네. 살다 보면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까지 모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 카톡방에 공유된 정보를 카페 게시판에다가도 똑같이 올려놔줘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어머니는 이 학급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게시판, 아까 종례신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어머니께서는 수고스러우시지만 거기 들어와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절한 질문, 타임 적시타다, 적시타.